가운데 놓으시고. 네. 로고 BS 콘도의 심사의 품격 최정민입니다. 네, 좋아요. 이미 가지고 나오신 게 설명을 좀 들을까요? 네.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셔보시는 네. 도고온천 유황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, 도고온천의 유황돈. 네. 아, 유황돈. 아, 유황온천이니까 유황돈이라. 그러니까 그 사료를 뭐 유황계통을 먹이는 건가요? 유황을, 네. 예, 독성을 뺀 유황을 사료로 먹여서 아. 예, 키운 돼지예요. 아, 그래요. 냄새도 네. 좋고 아. 고소하고. 요건 또 무슨 주예요? 아, 네. 저희 민속 전통주인 네. 집동가리술입니다. 예? 집동가리술. 집동가리? 집동가리술. 아, 집동가? 아, 볕집, 볕집. 네. 동가리? 네. 그 동방신기 동가리지, 동가리? 아, 그러네요. 아, 그렇구나. 그 옛날에는요, 이 쌀이 귀하고 그래서 이 술 담그는 것도 몰래 담가 먹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볕집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꺼낼 때 동가리가 거기 빠졌다. 야, 그 집동가리 술 좀. 아, 그거로구나. 자, 그러면 집동가리 술 한 잔. 뭐라고 걸렸어? 빨리 묶여. 유진이 한 잔 먹을래? 쫄깃쫄깃하고 냄새도 미스터 유진 컴 나와. 저기 미국에 플로리다주에서 왔는데 한 잔 먹여야지. 맛이 좋지? 아주까지 먹었어. 나 이런 잔데. 그래, 그래. 여기 와서 이거라도 하나 얻어 먹어야지, 뭐. 아유. 좋아요, 좋아요. 자, 저기 신단장도 나와서 한잔 해봐. 자, 한잔 해요. 아, 뭐, 이거 뭐 먹자고 하는 건데 한잔 해야지, 뭐. 쥐똥가리 돈육. 쥐똥가리 술에다가 여보, 좀 일어나! 일어나! 아, 나 큰일 났네, 나 이거 참네, 이거. 나 이거. 저거 봐라, 저거 몇 조각이 들어간 거야, 도대체 저게. 저게 몇 조각이야, 몇 조각! 들어가. 자기야